수입 아이콘의 서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은 서클 형상의 프로파일을 가진 서피스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서클은 하부에 6개의 서브 타입이 있습니다. 3 가이즈부터 차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더터리 러먼치의 가이드 커브 1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가이드 커브 2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가이드 커브 3으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스파인으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3 가이즈로 다음과 같은 형상의 서피스를 생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클의 다음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서브 타입에서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두 가이즈 앤드 레디어스는 두 개의 가이즈와 반경으로 서피스를 생성합니다. 두 가이즈 앤드 레디어스를 선택합니다. 가이드 커브 1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가이드 커브 2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레디어스에 60을 입력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주황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서피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솔루션에서는 원하는 형상의 서피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음을 클릭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두 가이즈 앤드 레디어스로 다음과 같은 형상의 서피스를 생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클의 다음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스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서브 타입에서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센터 앤드 투 앵글즈 기능은 센터 커브와 레퍼런스 커브를 선택하고 생성되는 서피스는 두 개의 각도 값으로 설정하여 생성합니다. 센터 앤드 투 앵글즈를 선택합니다. 센터 커브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 레퍼런스 커브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앵글 1에 90도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지금 생성된 서피스는 센터 커브를 기준으로 90도 회전된 형상입니다. 앵글 2에 45를 입력합니다. 센터 앤드 투 앵글로 다음과 같은 형상의 서피스를 생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클의 다음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서브 타입에서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센터 앤드 레디어스는 센터 커브의 반경값을 지정하여 새로운 곡면을 생성합니다. 센터 앤드 레디어스를 선택합니다. 센터 커브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레디어스에 50을 입력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센터 앤드 레디어스로 다음과 같은 형상의 서피스를 생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클의 다음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서브 타입에서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두 가이드 앤드 탄젠시 서피스는 두 개의 리미트 커브와 탄젠시 서피스를 선택하여 선택된 곡면에 접하면서 두 개의 리미트 커브를 경계로 하는 곡면을 생성합니다. 두 가이드 앤드 탄젠시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리미트 커브 위드 탄젠시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탄젠시 서피스로 다음 서피스를 선택, 리미트 커브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솔루션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형상의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두 가이즈 앤 탄젠시 서피스로 다음과 같은 형상의 서피스를 생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클의 다음 기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스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서브 타입에서 작은 역삼각형을 클릭합니다. 원 가이드 앤 탄젠시 서피스는 가이드 커브와 탄젠시 서피스를 이용하고 가이드 커브는 주어진 반경값을 가지며 탄젠시 곡면에 접하는 새로운 곡면을 생성합니다. 원 가이드 앤 탄젠시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가이드 커브로 다음 프로파일을 선택합니다. 탄젠시 서피스로 다음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솔루션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형상의 서피스를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수입 아이콘의 서클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수입의 다른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를 클릭합니다.